단도직입적으로 그런 얘기를 여쭤보게 됩니다. 이게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,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도 샤워하고 나서 아침에 거울 보면 본인 눈빛이 달라 보이고 잘생겨 보이거든요. 양조희 씨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, 그러니까 연기를 떠나서 실제로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서 거울을 보셨을 때 본인의 눈빛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. 얘기가 질문이 점점 이상해지네요. 저는 아침 일어나서 씻고 거울 보면 아 더럽다 그런 생각부터 드는데요. 头发都蓬松了，这眼眉抹得黑哟。머리도 지저분하고 눈도 덜 떠지고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?